안녕하세요 여러분, 랜스타입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이제 영상 하나를 올렸었는데 노트북과 모니터의 거리가 120m 떨어져도 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었어요. 그 영상 댓글로 JJK님이 HDMI 가족용 무선은 없나요? 없긴요. 있죠.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무선 제품은 없냐고 질문을 주셨어요. YJ라는 회사에서 보내준 무선 HDMI 리피터입니다. HDMI 리피터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년 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수신기와 송신기를 각각 랜 케이블로 이용해서 연결해주고 먼 거리에서도 HDMI 출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품이었죠. 그 제품에 비해서 무선 리피터는 송신기와 수신기는 그대로 있지만 중간에 연결해주는 랜 케이블 없애고 무선으로 해결한 거죠.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자면 기존에 송신기와 수신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둘을 케이블로 연결했었는데 케이블로 연결하지 않고 무선으로 해결하는 거죠. 한번 열어보죠. 송신기와 수신기가 먼저 보이고 그리고 케이블 두 쌍이 들어있습니다. 케이블 한쪽에는 일반 HDMI와 일반 A사이즈 USB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마이크로 B와 마이크로 HDMI가 되어있네요. 아마도 이쪽이 제품하고 연결하는 쪽이겠죠? 제품 사이즈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마이크로 HDMI와 마이크로 USB를 채택했네요. 마이크로 USB는 USB 전원이 필요해요. 각각 수신기와 송신기에 5V의 전압이 필요합니다. 이 제품은 이제 수신기와 송신기 거리가 이제 최대 30m까지 연결이 가능합니다. 연결했을 때 최대 화질이 FHD 60Hz까지 지원을 합니다. 이게 주파수 대역이 좀 특이해요. 60Hz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블루투스 기기나 와이파이의 주파수와 겹치지 않죠. 간섭이 적고 또 열화 영상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무선 HDMI 리피터는 이제 한 5년인가 6년 전쯤에 이제 전시회, 외국에서 열리는 이제 전시회에 참가했을 때 굉장히 많이 보였던 제품이에요. 무선 HDMI 리피터가 굉장히 많이 보였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딜레이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에 비해서 지금은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네요. 먼저 이 하얀색이 송신기입니다. 그리고 이 검은색 제품이 수신기죠. 송신기는 이제 HDMI를 사용하는 디바이스에 연결해주고 수신기는 모니터나 TV에 연결해주는 거죠. 빔 프로젝터도 가능해요. 자, 이렇게 지금 연결했는데 지금 맥북의 화면이 그대로 모니터에 나오고 있죠. 이렇게 움직여보면 정말 딜레이가 없어요. 지금 실제로 이렇게 마우스로 움직여봤는데 그냥 움직이는 대로 바로 반응을 합니다. 딜레이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이게 거리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딜레이가 전혀 없이 바로바로 움직입니다. 예전에 한번 무선 리피터를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딜레이가 심했어요. 그래서 움직이면 한 2초 정도 뒤에 그때서야 반응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바로바로 움직이는 족족 바로 신호가 가네요. 아, 그러면 거실에 있는 셋톱박스에도 한번 연결해 볼까요? 안타깝지만 거실에서 방을 거쳐서는 출력이 되지 않네요. 아무래도 이게 일직선으로 있어야 되고 이 송신기 자체의 이제 수신 부위가 수신기와 거의 일치가 되어야지만 가능한 것 같아요. 케이블을 배선하기 싫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깔끔함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무선을 연결해도 뭐 좋을 것 같네요. 가격이 괜찮으신 분들은. 오늘도 영상 봐주시면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